날 씹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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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짠. 방금 일어났는데 바로 PT 가야 돼요. 다녀오겠습니다. 시간은 1시 44분. 제가 원래 더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찍고 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날 씹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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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끝났습니다. 아 마지막에 런지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진짜 아까도 운동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눈 뜨자마자 그냥 옷 입고 와 이러고 나온 건데 뿌듯하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짐 들고 나왔는데 원래 그냥 아까 운동복 차림으로 바로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집 가서 화장실 갔다가 그냥 짐 챙겨서 나오자 하고 나왔어요. 짠. 최근에 좀 다시 선선해지는가 싶더니 오늘은 좀 해가 세서 그냥 민소매 입었고 제가 좋아하는 슬로우 켈리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가지고 슬로우 켈리는 못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서브웨이를 먹을까 해요. 그렇게 땡기진 않지만 먹을 게 없어. 하늘이 진짜 예쁘죠? 와 오늘은 진짜 하늘 찍을만 하다. 너무 예쁘다. 서브웨이 결국 서브웨이밖에 없어. 또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한번 먹어볼게요. 스테이크 앤 치즈 위트빵 15cm로 주세요. 그리고 빵속은 다 파주세요. 어? 너무 나은데? 9,8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 스테이크 앤 치즈. 소스는 그냥 머스타드랑 스윗칠리 했습니다. 저 원래 로스트 치킨 아니면은 로티세리 바베큐 이 두 가지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좀 질려가지고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 존맛 다 먹었어요. 완전 깔끔하게 굿. 배가 너무 불러요 진짜. 그래서 이제 소화시키러 커피를 마시러 갈 겁니다. 작업하러.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 갔었던 제가 제일 자주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특이하게 목요일 휴무인데 오늘이 딱 목요일이어서 휴무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른 카페 한 번도 안 가본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동네 카페긴 한데 스타벅스나 이런 데보다는 전 동네 카페를 더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다 왔어요. 좀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카페가 좋아. 헐. 공사중 카페가 없어졌는데요? 앞에 무슨 자재들이 다 나와 있고 안에가 텅 비었어요. 아 스타벅스 가야 되나? 그란데 사이즈. 와가지고 에어팟이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스케줄 정리 이런 거. 너무 비었는데? 이런 거 하고 있었고 에어팟 충전되면은 편집 같은 거 짜잘한 작업들? 썸네일 같은 거? 그런 거 좀 하다가 나갈 생각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일하다가 집에 왔거든요. 약간 카페도 좀 오래 있으면은 그 공간이 물리는 거 알아요? 저는 못 있겠다 해서 나왔는데 8시예요 벌써 여러분. 제가 오늘 운동도 하고 첫 끼도 아주 클린하게 먹었잖아요? 서브웨이로? 전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라엽떡 김마라의 마라엽떡
제가 사실 김마라 타이틀을 뗀 지 꽤 오래 되긴 했지만 호불호가 너무 확확 갈리더라고요, 마라엽떡이.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마라엽떡 먹어봐라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많아가지고 오늘 드디어 그날입니다. 지금 마라엽떡을 시킨 다음에 집 청소를 좀 하다가 도착하면은 먹을 계획이에요. 사실 지금 마라엽떡 먹는 것도 뒷북인 건 알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 제가 저번에 인스타 퀘스천박스 Q&A 했을 때 인스타에서 마라엽떡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습관화를 하면서 떡볶이가 사실 제일 주적이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도 잘 안 먹고 엽떡은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엽떡 먹는 것도 거의 1년만? 반년? 1년? 이렇게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는 오리지널로 가겠습니다. 김말하기 때문에 토핑 추가는 안 할게요. 왜냐면 저 혼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핑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꿔바로우. 꿔바로우가 또 같이 마라엽떡이랑 나왔잖아요. 그거를 시켜볼게요. 이거 이렇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단무지 추가. 두 개 추가. 총해서 마라떡볶이 16,000원, 꿔바로우 5,900원, 단무지 두 개 1,000원. 배달팁까지 해서 25,900원. 40분 걸린다고 하는데 한 30분 만에 올 것 같긴 하니까 얼른 집 청소를 조금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엽떡이 왔어요. 한 30분? 35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같이 언박싱을 해봅시다 여러분. 단무지 든든해. 이렇게 있어야 진짜 든든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꿔바로우. 오, 소스가 찰랑거리는데? 그리고 마엽. 과연 비주얼은 어떨 것인가? 우와. 엽떡 냄새랑 마라 냄새가 동시에 나요. 생각보다 엽떡 비주얼인데? 그리고 꿔바로우. 시큼새큼해. 아니 이게 평이 어땠냐면 불호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엄청 짜고 엄청 달고 굳이 이거 시켜 먹을 바에 엽떡 따로 먹고 마라탕 따로 먹는 게 더 맛있다 파와 개맛있다 하는 좀 갈리더라고요 이게 취향이. 근데 맛있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더 시켜 먹을 생각보다는 그냥 따로 먹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맥주.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로 맥주를 먹을게요. 와, 그리고 그 산초 알갱이가 진짜 많아요. 이게 그 알갱이거든요. 이거 씹으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요런 비주얼입니다. 분모자 먹어볼게요. 분모자랑 통유부가 진짜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별로 안 매운데? 약한데? 통유부가 그렇게 맛있다고 통유부를 꼭 추가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추가 안 했거든요. 유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식감이 엄청 맛있어요. 오, 괜찮네. 아, 근데 생각보다 안 맵고 생각보다 안 얼얼해요. 이게 마라 맛이 엄청 세다고 마라 맛 제대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정말 얼얼할 줄 알았는데 천천히 오는 건가 이게?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단맛은 모르겠고 엄청 자극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엽떡 맛이 거의 없고 그냥 마라 맛이다라고 들었는데 그 엽떡 특유의 감칠맛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엽떡을 덜 매운 맛으로 먹거든요. 근데 그 정도? 딱 덜 매운 맛? 오리지널까지는 안 매운 것 같아요. 우삼겹도 기본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맥주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린다. 통유부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죠? 엄청 매력적이야. 식감도 뭔가 재밌고 그리고 안에 국물을 다 막 스펀지처럼 머금은 상태니까 이거 꿔바로우 먹어볼게요. 약간 매울 때 딱 꿔바로우 하나씩 먹으면 딱 좋은데 안 바삭해. 개눅눅해. 소스가 밑에 깔려있거든요? 그리고 엄청 물이에요, 소스가. 고기는 생각보다 꽤 두꺼움. 저는 엄청 바삭한 꿔바로우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눅눅해. 토핑이 풍부해서 돈은 안 아깝지만 다음에는 그냥 엽떡을 사 먹을 것 같은.
딱 그 정도.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저 배불러요. 이거 방금 배달 원고라고 해도 믿겠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 아 근데 진짜 갑자기 확 배부른 거 알아요? 갑자기? 왜 달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계속 먹다 보면은 단맛이 조금씩 막 올라와요. 제가 제 자신한테 실망했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호기롭게 시작하였으나 내 위가 받아주질 않는다. 제가 그래서 요즘 마라탕을 안 먹는 이유. 제가 진짜 개쩌는 마라광이었잖아요. 저 진짜 마라탕 제일 자주 먹었을 때가 일주일에 막 4번 격일로 먹었거든요. 연속으로 먹을 때도 있고. 제가 2018년도 말부터 마라탕에 빠져가지고 19년도 내내 먹고 거의 1년 넘게 1년 반 정도 마라탕에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약간 제가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질리는 느낌? 점점 머릿속에서 마라탕이 생각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위가 예전 위가 아니야. 항상 매운 거를 진짜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매운 거를 달고 살긴 하지만 지금은 그 차이점이 뭐냐면 먹었을 때 바로 위에서 맵다라는 신호가 와요. 그래서 엽떡도 오리지널 먹다가 덜 매운맛 아니면 초보맛 막 이런 거 먹으려고 하고 마라탕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자극 끝판왕이다 보니까 잘 좀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진짜 너무 많이 먹었던 게 탓인 것 같아요. 그때 평생 먹을 마라탕을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맥주 안주나 소주 안주나 그냥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세 통으로 소분이 됐고 완전 정확하게 소분을 했어요. 꼬바로우도 하나밖에 못 먹어가지고 이거 근데 이건 너무 눅눅했어. 좀 별로였고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새로 또 뭘 먹냐면 짜자잔 사과식초입니다. 에사비라고 불리는 애플사이다 비니거. 이거를 식전이나 식후에 마시면은 다이어트에 좋다. 왜냐? 사과식초가 혈당을 올리는 거를 덜 올라가게 해준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날 때마다 그냥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밥 먹고 20분 안에 먹는 건데 제가 지금 20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래도 그냥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 하고 먹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대충 2스푼, 3스푼 넣는 건데 지금 대강? 전 이거 약간 맛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먹어본 거에 겁이 좀 많은 스타일이어서 사놓고 못 먹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그냥 식초 맛이긴 한데 못 먹을 맛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허차밍님께 추천받아서 샀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이클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집에 사이클을 너무 두고 싶은 거예요. 몇 개월을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샀습니다. 사이클을.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소화됐다 싶을 때 제 사이클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아주 꽤 알찬데? 제가 따로 약속이 없는 날 거의 이런 식으로 지내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특별히 엽떡도 먹고 엽떡 먹은 거밖에 없네, 특별한 게. 아이고. 사이클 타기 전에 제가 택배를 최근에 또 새벽에 자기 전 충동 구매를 몇 개를 좀 조져가지고 크림 보이시나요? 저 진짜 크림에서 진짜 안 사거든요. 왜냐면 저는 신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필드 언니 영상을 보고 영업을 당해가지고 제가 뭘 샀냐? 바로 나이키! 아니 저는 약간 나이키 신발이 많이 없는데 왜냐면 제가 발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좀 발볼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좁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이키를 많이 신지는 않았는데 어? 왜 이렇게 커 신발이? 진짜 좀 업사이징 하긴 했는데 오호 어허 이호 친구입니다. 약간 밑창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기네요. 그리고 약간 유광 처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올껌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필드 언니가 최근에 아늘한데 예쁜 그런 신발 추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가지고 샀는데 어 괜찮은데? 제가 240 샀거든요. 어, 편한데? 괜찮은데? 신발끈 꽉끈하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샀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신었을 때 착화감은 나쁘지 않아요. 폭신폭신하니 괜찮은데요? 올껌에 그리고 또 제 좋아하는 빨강 포인트. 이거는 뭐냐? 또 이거는 인스타그램 때문에 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요즘 광고 엄청 많잖아요. 딱 스토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 이거 뭐야? 완전 내 스타일인데?
하고 들어갔어요. 바로 맥북이 들어가는 가방인데 이거 산 이유는 가격 때문이거든. 가격이 너무 괜찮고 너무 유니크하면서 너무 귀여운 거야. 충동구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인데 최근에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충동구매 아 와, 엄청 커. 16인치 맥북이 들어간다 해서 산 거거든요. 이런 가방이에요. 색깔이 핑크인데 약간 더스트 핑크, 약간 그레이랑 약간 지저분한 이런 핑크색. 지퍼까지. 여기도 다 주머니예요. 앞에도 주머니 있고 여기 충전기 넣으면 되겠다. 아 하자가 있어요. 아 나 교환하는 거 완전 귀찮았는데? 이거 여기만 이래요. 다른 데 깔끔한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제가 또 이걸 산 이유. 안에 노트북 칸이 따로 있다. 그리고 찍찍이까지. 어깨로도 이렇게 멜 수 있고 여행 갈 때 짐도 괜찮을 것 같고 1박 2일 정도? 공간도 진짜 크고 이것까지 완벽했으면 오늘 하루가 아주 완벽했을 텐데 교환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홈트하려고 또 똑같은 거 입었어요.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 브이로그 때 보여드렸어.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살찐 것 같지? 다 마라엽떡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산 사이클은 요겁니다. 제가 아직 바깥에 블라인드나 이런 거를 설치를 못해가지고 바깥에가 좀 보이거든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쇼니 건데 이게 제일 좀 예뻤어요. 그리고 블랙이 진짜 거의 안 들어감. 이걸 사서 제가 혼자 조립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무려 꽤 힘들었지만 잘 해냈고요. 총 40분 타고 오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이거든요. 40분 타고 더 탈만하다 싶으면 1시간 채우려고요. 오늘 마라엽떡을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유산소를 뽑고 오겠습니다. 안녕. 와 진짜 많이 탔죠? 42분.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틀어놓고 사이클하는 그런 유명한 영상인데 그게 기억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45분짜리를 했는데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조회수가 300만이거든요? 지금은 쿨다운 시간이라 그냥 영상 끄고 지금 카메라 켰는데 초딩 입맛 자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인기순으로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거 45분 거 있어요. 그거 했는데 시간 진짜 빨리 가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힘들고 뭔가 시간이 잘 가는 루틴. 그래서 지금 45분 채우고 바로 씻으려고 합니다. 45분 끝! 여러분 저는 다 씻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스타벅스에서 뭐 다 한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다이어리에 항상 아니다. 요즘에는 다이어리를 너무 안 썼는데 제가 원래 항상 다이어리에 하루의 일정을 적어놓고 그거를 저녁에 이렇게 체크하는 맛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체크할 게 생겼어. 이거 지금 영상 추출하는 거 하고 있고 헐! 지금 3시 넘었어요. 미쳤나 봐. 제가 이래서 패턴이 항상 깨져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패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찍었는데 거의 24시간 브이로그 느낌인데 오늘 굉장히 알찬 하루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 인코딩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마라엽떡 먹으면서 또 생긴 설거지거리 설거지하고 그러고 이거 다 끝나면 자면 될 것 같아요. 어이구야. 새벽 4시에 지금 방금 누웠고요. 저는 드디어 꿈나라로. 오늘 운동도 열심히 해서 잠은 좀 편하게 쉽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술도 안 먹어서 지금 너무 뭔가 약간 뿌듯.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하게 지나가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안녕. 항상 감사해요. 이것도 자랑해야지. 띠.